오늘 1등 MVP는요 이 녹화장에서 왕이 됩니다. 오~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고요. 그 왕은요 우리 멤버들한테 송편을 순서대로 먹일 수가 있어요. 송편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좀 괜찮지 않나요, 다? 네. 딱 한 개만 먹고 싶네요. 어떤 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아, 지금 전화를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의 전화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전화 납시오! 좋아! 감격합니다. 전화, 이리 오시옵소서. 네 이놈들 앙코라! 이게 무슨 짓거리냐! 앙코라 자리에! 이 떡을 줘야 되는데, 송편을 줘야 되는데 순서대로 누굴 먹이시겠습니까? 일단 일석팔조는 만드니에게 가겠다. 잠깐만, 아니 자, 종현아 이거 예능이야? 여기 이거 놔주지. 내가 만든 떡은 원대가 먹겠다! 원대네 이놈 나오거라! 너 초콜릿 넣었잖아! 너라니! 원대 형이 만든 떡을 빼고 서로 교차하여 가져가거라. 전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서 전화와 함께 맛있게 송편을 먹어보거라. 잘 먹겠습니다. 안 먹을까? 안 드세요. 자, 맛평가 한번 해봅시다. 맛평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안 느끼시겠지만 마늘 향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네. 마늘로 갈랐는데 마늘이 코를 찌르는 거예요. 진짜 마늘 향이 나고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와. 초콜릿과 송편의 맛은 잠깐. 초콜릿과 송편의 어우러짐은 어떤 맛인가요? 전 생각보다 초콜릿은 괜찮은 것 같아요. 초콜릿 괜찮다. 알겠습니다. 재찬 좀 먹어.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이게 설탕도 뿌렸다고. 자. 제가 죄송해요.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사탕이 녹았어요. 포도향이 나요, 포도향. 맞아요. 냄새 맡아볼래요? 냄새 맡아볼래요? 포도향. 달콤하죠? 포도향. 달콤하죠? 괜찮죠? 달콤해, 달콤해. 나랑 조금 좀 반반반만. 초콜릿 몇 개 넣으셨어요? 하나! 초콜릿 맛밖에 안 나요. 자, 경연도 마지막. 근데 이게 제일 비주얼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멤버가 만든 이 네. 송편을 맛을 볼 건데요. 자만 말고 먹겠습니다. 네. 더 크게, 더 크게. 아니야. 송편 넣으실 때 네. 적어도 바다 포도만은 넣지 말아주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초콜릿도 은근히 괜찮았죠. 네, 초콜릿 괜찮아요. 난 초콜릿 잘 어울려. 둘, 셋. Promise to all.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팩트 인스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